덕산 전망대를 출발. 여기가 덕봉산 해안 상태 탐방로 53.9m. 어허. 네, 읽어보세요. 덕산 전망대 A코스 10m 맹방 전망대 출발 현이치. 네, 여기 지금 예쁜 포토존이 만들어지고 있어. 출발하겠습니다. 얘는 외길이니까. 오! 멋있다. 지그재그로 해놨네. 여기 오니까 꼭 거기가 그 영화 산이 속에 나오는 거기거든요. 연결이 안 됐어. 연결이 안 되고 뚝. 이게 민물과 썬물이 만나는 덕산 해변의 덕봉산. 날아가 날아가.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 에스라인. 아, 좋다. 솔밭길. 어우, 예. 솔밭길을 따라 좌우로 갈 수 있는데요. 나는 해안길, 덕산 전망대 해안길을 타보겠습니다. 아, 이거지. 바다로. 그그. 모래하고 집하고. 오, 멋있다. 가끔씩 한번 돌아봐 주기. 가는 길. 한숨차, 벌써. 자, 여기서 내려가는 길 있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깜깜깜. 멋있다. 너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나게 혼자 아주 그냥 바캉스 기분을 내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우후. 아, 전망대 가고. 체력 딸리는 소리. 바람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 거 아니야? 내 숨소리? 잘만 들은 것 같네. 오르고. 여기서는 맹방해수욕장이 보이는구나.
청정바다 덕봉산. 아, 멋있네요. 올라올만 하네. 여긴 덕산해변, 반대쪽은 맹방해수욕. 이렇게 전망대도 돼 있고. 아, 여기가 이게 아까 뭘 무슨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아, 참나. 3초. 3초 기억력. 우와. 아. 어머. 갈대숲과 파도소리, 바람소리 같이 들리네. 자, 나는 맹방해수욕장이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잘 보이나? 흔들려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직접 와서 보시는 걸로. 이 정도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와, 파도 소리 장난 아니다. 철썩철썩. 아, 한쪽 길은 완전 바다 전망길이고 한쪽 길은 완전 숲길이네. 대나무 숲길 좋다. 대나무 숲도 시원하니. 우후. 어, 오늘 제주도 길인데. 예, 여기에 한반도 지형의 모양이 나오면 정말 멋지겠다. 아, 점점 바다 가까워지고. 숲이 너무 좋다, 여기. 와, 메모리를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찍고 지우고 할 게 아니네. 네, 어제? 양양을 세 군데 농가 갔다가 삼척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나와서 삼척에 맛있는 달인의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꽈배기 사고 지금 덕산 덕봉산 전망대를 왔다가 이제 강릉에 친구들이 도착한다 해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을 예정입니다. 강릉이 언제부턴가 칼국수가 유명해졌어. 장칼국수. 이따 빠이영. 이렇게 오늘 정상 가는 길 해안 덕산 전망대.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가려면 한참 정도 바다는 언제 간 거? 지금 온 거. 카프도 갔어요. 어, 좋다. 해안 전망대 이쪽으로 한번 가서. 여기는 맹방으로 가는 길. 파도가 오늘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전망대로 가는 길이고 나는 터닝. 민물과 산속이 달라. 자, 이제 메모리가 끝이 날 때가 됐어요. 가다 꺼지면 그만. 아, 이쪽이 민물 공간이고. 아, 좋다. 바람 소리 한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빨리 찍어도. 자, 사 마무리.